어제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한국전쟁 캐나다군 참전용사인 고 존 로버트 코미어 씨의 안장식이 열렸습니다. 코미어 씨는 한국전쟁 당시에 중공군에 맞서 싸우다 머리를 크게 다치는 부상을 입고도 전투에 임했는데요. 고인의 마지막 유언대로 함께 싸운 전우들이 있는 한국 땅에서 영면하게 됐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군 장병들이 유골함을 들고 천천히 걸어옵니다. 유해가 안장되고 경례와 묵념이 이어집니다. 어제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한국전쟁 캐나다군 참전 용사인 고 존 로버트 코미어 씨의 안장식이 열렸습니다. Just wanted to say we're very touch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accepted his request to come back. Thank you. 고 코미어 씨는 19살이던 1952년 4월 한국전쟁에 캐나다군으로 참전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경기 연천군 인근 전투에서 중공군의 포격에 머리를 크게 다쳐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가까스로 회복한 뒤 6개월 정도 우리나라를 위해 더 싸우다가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11월 90세로 별세한 코미어 씨는 뇌졸중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와중에도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But to be with the men who fought by his side and he felt that this was the place where he should rest. And we're very very happy that we were able to do that. 70년 만에 한국 땅을 찾은 고 코미어 씨는 함께 싸운 동료 참전용사 2,314명과 함께 영면에 들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